네, 국민 고향 정선에서는 정선 아리랑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식의 공연들은 물론 직접 참여해 볼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풍성한 가을 축제를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이슈앤피플 시간에는 정선 아리랑 문화재단의 최종수 이사장님과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이사장님, 먼저 이 대표적인 가을 축제 정선 아리랑제가 개막했습니다. 개막식 공연으로 진행된 아리랑 대합창도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올해 정선 아리랑제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올해로 48일째를 맞이하는 정선 아리랑제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해서 17일까지 정선 공설운동장과 아리랑 박물관, 아라리촌 등에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선 군민 아리랑 대합창은 개막식에 올려지는데요. 우리 군 관내 합창단을 포함해서 오케스트라, 아리랑 예술단은 물론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해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아리랑의 가치를 기리고 아울러 반백년의 지역 행사인 아리랑제의 성공적 개최와 군민의 염원인 가려황산 국가정원 유치를 기원하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주제 공연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던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총 12개 부분에 8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행사 첫날인 난면 거칠연 칠연제리를 시작으로 해서 메인 무대와 프린지 무대, 정선 아리랑 시장 무대 세 곳으로 나뉘어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인 민속놀이와 실버 아리랑 경창대회를 포함해서 전국 아리랑 경창대회, 아리랑 케이팝의 만남인 에이팝 댄스 경연대회, 아리랑 퍼레이 등 볼거리가 풍성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올해 정선 아리랑제에서 더욱더 이제 눈여겨보면 좋을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리랑과 케이팝의 만남인 에이팝 댄스 경연대회가 전국에서 참여한 열교 팀의 경연이 펼쳐질 예정이고요. 16일에는 우리 군 9개 읍면 주민들이 펼치는 아리랑 길놀이 퍼레이드가 시가지론에서 개최가 됩니다. 아울러서 메인 무대 한편에서는 국민고향 정선 통합 홍보관을 설치해서 웰니스 관광도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산림엑스포 홍보관과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VR체험관을 운영해서 올림픽 붐업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리랑제 행사 기간 동안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아리랑의 가치와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 학술 포럼이 아리랑 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초대 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아리랑의 고장 정선, 국민고향 정선에 오셔서 정선 아리랑 한 소절 따라 부르시면서 어머니 품 같은 정선 아리랑 가락의 정취에 흠뻑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선 아리랑 문화재단 최종수 이사장이었습니다.